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형 확률 변수, 또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유니폼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골로 나오는 우리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본 공간이 있고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일단 숫자로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대응을 시켜주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을 변수로부터 나온 실수를 확률로 변환해 주는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했고, 확률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의 패턴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확률 함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률 함수는 인풋이 이산형 혹은 연속형 이렇게 두 가지일 수가 있다. 자, 연속형일 때는 그 함수를 특별하게 확률 함수를 뭐라고 불러줬죠? probability mass function,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줬고, 연속형일 때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분포는 우리가 4장에서 집중적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5장에서는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연속형 확률 분포는 PDF,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 연속형이겠죠? 확률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들을 배웠고, 우리 5장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일양 분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양 분포하면 오히려 저는 또잘안 들어오고요. 유니폼 하면 뭔가 일관된 그다음에 뭔가 일정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것은 야구를 할때 똑같은 복장을 하고 야구 경기를 한다라고 해서 유니폼이라는 말이 그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유니폼이라는 것은 뭔가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일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포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확률 변수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 x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자, 이런 확률 변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확률 변수는 알파랑 베타, 지금 제가 요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알파랑 베타라는 인터벌인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똑같은 확률을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확률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알파랑 베타 특정한 구간이 주어지고 그 구간 내에서는 똑같은 확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5분의 1이면 5분의 1로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그래서 그거를 확률 분포로 써보면 일단 확률 함수가 있어야 되죠. 자, 확률 함수라는 거는 뭐죠? 맞아요. 이 구간 내에서 확률 값을 내뱉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어느 범위에서 확률 변수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즉 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확률 함수에서 나온 확률을 그대로 우리가 그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는 어떤 확률이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나머지 즉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경우에는 확률이 뭡니까? 0이에요. 그래서 조금 엄밀히 쓰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보다 작은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 있으면 확률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보다 또 크면 또 0. 그러면 이게 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일까요? 특별하게.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확률 함수의 특성이 있었죠.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우리 밀도 함수의 특성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해당 확률 변수가 취하는 범위 내에서의 면적은 1이 돼야 된다.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속형 확률 분포,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면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맞죠?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다 더하면 1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한다라는 거를 우리 연속형에서는 적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여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의 밑변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지 1이 됩니까? 맞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돼야지 이 면적이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표현하면 요 확률 함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심플한 확률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량 분포, uniform distribution, 유니폼 분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uniform distribution에 대한 PDF는 알았어. 앞장에서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 CDF, 누적 확률 분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누적 확률 함수를.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한다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누적 확률 분포 CDF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small f 대신에 large f를 쓴다라고 했어요. large f of a. 이거는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a보다 작을 확률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누적해서 a보다 작을. 여기서 연속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즉 a에서부터라기보다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 확률은 어디서 표현해? PDF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즉 a보다 작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확률을 더하자. 그게 바로 누적 확률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고 있으니까 앞장에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PDF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알파 X가 요 사이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이렇게 확률, 그다음에 나머지 otherwise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제 CDF를 구할 건데 FA 지금 구간을 조금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A라는 게 있으니까 FA 이 A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세 개의 구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나눠줘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가 어딨냐면 1번 구간에 있는 거죠. 맞죠? A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알파보다 작을 때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맞죠? 우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뭐 확률이 살아나고 알파보다 적거나 베타보다 크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0이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우리 정의서부터 시작해볼게. A보다 작은 것. 좀더 정확히 써볼게요. 여기 있지만 그래도 F 우리가 A를 구하는 거고 지금 알파 그러니까 A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일단은 먼저 쓰고 다음에 a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fx가 뭐죠? 맞아. fx가 뭡니까? 여기 fx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는데 지금 a가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없잖아요. 그래서 fx가 0인 거예요. dx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범위냐면 A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할까요? FA를 구할 건데 이때는 맞아요. A보다 지금 알파가 A가 어딨냐면 색깔 바꿔서 A가 어딨냐면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보다 작을 확률을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A보다 작아야 되는데, 로어 바운드는 알파야. 그래서 f(x, dx).
자, 그러면 fx 대신에 이제 a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이 확률을 써야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dx. 자, 이거 적분하면 베타 알파 1 a 알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베타분의 알파 a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에서 A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세 번째는 A가 지금 여기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볼 것도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색깔을 헷갈렸네. 자, A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 확률을 다 구하는 거야. 지금 A서부터 쭉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FA는 맞아요? 알파 마이너스 R에서 이렇게 일단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예요. 알파 베타 1분의 1. 그래서 베타 알파분의 1 쓰고 x니까 바로 쓸게요. 이거는 베타 알파분의 1 해서 1 이렇게 되네.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a보다 작을 확률인데 a에서 베타 사이는 0이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알파와 베타 사이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만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확률은 1이라는 거지. 아, 그래서 모든 누적된 확률은 지금 1이 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량 분포 Uniform Distribution의 CDF는 이렇게 표현된다. 자, 세 가지 범위에 의해서 그래서 A가 알파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이고 A가 알파 베타 사이일 때는 이거, 그 다음에 A가 베타보다 크면 1. 왜냐하면 누적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즉 A가 알파보다 작으면 0, 그 다음에 A와 알파, 아 죄송합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으면 이런 식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그 다음서부터는 1. 그렇죠? 그래서 누적 분포는 모든 확률, 모든 확률이 아니라 누적 분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위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라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우리 평균하고 기대값하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x 즉 확률 변수가 주어졌는데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변수냐면 유니폼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가 뭐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대값 즉 일량 분포 즉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지워보고 일단은 결과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유도도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도를 할때 필요한 게 이제 간단한 적분인데요. 이 적분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분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의 x는 어떻게 하죠? 자, 우리 기억만 한번 되살려 볼게요. 이 구간의 알파 베타의 랜덤 베리어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x 곱하기 뭐예요? f x dx. 자, 그럼 fx가 뭡니까? fx 지금 우리 유니폼 PDF를 쓰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이거 적분하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적분하면 결과가 2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 제곱을 빼면 돼. 그래서 이두 번째 게 필요한 거였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 베타분의 여기서 x 대신 x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dx.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요 적분을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분산까지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폼 분포의 기대값은 레인지의 평균값이구나. 우리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는 동일한 어떤 확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 기대값은 알파에서 베타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산이 좀 특이해요. 맞죠? 분산이 12분의 12가 나온 거죠.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유도를 당연히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 기대값과 분산 정도는 많이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유니폼 분포에 대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Buses arrive at a specified stop at 15 minutes interval. Starting at 7 a.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버스가 도착을 하는데, 정류장에 도착을 하는데, 7시서부터 도착을 하네요. 어떤 간격으로? 15분 간격으로. 이 중에. 15분 간격. 7시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지. 7시에 도착하고, 7시 15분에 도착하고, 이거를 뭐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이렇게 도착하네요. 7시, 그 다음에 7시 15분, 다음에 7시 30분, 다음에 7시 45분, 뭐 8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승객이 있는데 A passenger arrives at the bus stop at a time that is uniformly distributed between 7 and 7:30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승객이 있는데 이 승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7시서부터 7시 30분 사이에 고르게 7시에서부터 7시 30분, 고사 30분 사이에는 어떤 같은 확률로, 왜냐하면 uniformly distributed, 같은 확률로 도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시서부터 이 30분 동안에는 이 승객은 항상 같은 확률, 7시 1분에 1분, 7시 3분, 7시 4분, 7시 3분, 50초, 이 모든 7시서부터 7시 30분 이 구간에는 동일한 확률로 도착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이 고객은 7시서부터 7시 30분까지 항상 동일한 확률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 값이 뭐죠? 네. 네, 많이 지금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30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기 때문에 지금 이게 30이기 때문에 y축은 30분의 1. 즉, 7시서부터 7시 30분까지 이 승객은 30분의 1의 확률로 고르게 도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고객이 도착해서 5분 미만으로 기다릴 확률은 뭐냐 이걸 뭐냐 wait less than 5 minutes 이 고객이 5분 미만으로 기다릴 확률이 얼마냐 5분 미만 so less than or equal이 없기 때문에 5분 미만이니까 4분 59초서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은 포함이 안 되고 4분 59초 이하로 기다릴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7시에 도착하면 몇 분을 기다릴까요? 이 사람이. 7시에 딱 도착했어. 근데 7시에 이제 출발한 거잖아. 그러면 1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7시 15분, 7시 차는 놓쳤으니까 그 다음 차가 언제예요? 7시 15분이니까 7시 15분, 1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다음 7시 1분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7시 1분에 도착해도 안 돼. 왜냐하면 14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7시 2분 도착하면 13분. 쭉 도착해서 7시 10분에 도착했어. 7시 10분에 도착을 하면 이제 5분을 기다려야 되고 정확히 1분 죄송합니다. 7시 10분 1초에 도착을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4분 59초를 기다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7시 15분 때까지 7시 15분 정확히 얘기하면 7시 14분 59초에 도착하면 다시 7시 14분 59초에 이 승객이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1초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힌트라고 주었는데요. 이 고객이 7시 10분에서 15분 요 사이에 도착을 하면 5분 이내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시 15분에 도착하면 버스는 떠난 거야. 그래서 7시 15분, 7시 16분, 7시 17분 다 5분 이상을 기다려야 됐다가 7시 25분 도착을 하면 또 5분 이내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7시 30분. 그렇죠? 7시 29분 59초까지 도착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포멀하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률 변수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면 확률 변수는 7시 이후에 이 승객이 이 버스탑 정류장에 도착한 분, 7시 몇분할때이 분. 자, 그러면 어떤 확률을 구하면 되냐면 x가 10분에서 지금 분이니까 7시 10분에서부터 15분 사이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7시 25분에서부터 30분 사이에 도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맞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10에서부터 15분 사이에는 확률이 뭐냐면 똑같아. 30분의 1이야. 그래서 dx. 그다음에 25에서부터 30분 사이에도 똑같은 확률 30분의 1 dx.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승객이 5분 이내로 기다릴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일량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